안녕하세요, 림양TV의 주한입니다. 오늘 요리는 구독자분의 신축 요리 춘병과 전병, 춘병과 전병입니다. 전병이라고 다들 아시죠? 밀가루나 메밀가루, 옥수수가루를 얇고 넓게 부쳐낸 일종의 떡인데요, 여기에다가 가진 재료하고 소스를 발라서 가지고 싸먹죠. 근데 이 전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묽은 반죽을 부침개처럼 얇게 부쳐내는 그런 전병이 있는가 하면은, 좀 된 반죽을 밀어 가지고 구워내는 그런 전병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건 춘병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밀가루 반죽을 약간 되게 반죽해서 얇게 민 다음에 구워낸 거거든요. 봄춘자에다 떡볕자로 부치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 역사는 위진 남북쪽 시대까지 가는데요, 봄마다 대파나 마늘, 생강, 겨자를 전병에다가 이제 싸서 먹었대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먹었는데 나중에는 시금치라던가 숙주라던가 이제 고기를 싸서 먹기도 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나라 구절판이죠. 이 구절판의 대형화 버전을 보시면 돼요. 구절판보다 전병이 커요. 크고 부침개처럼 부쳐내는 타입이 아니라 얇게 밀어가지고 구워낸 타입이에요. 자, 그러면 춘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재료인데요, 이거는 오늘 춘병에 들어갈 제일 중요한 재료, 밀가루예요. 그냥 중력분 쓰시면 되고요. 물, 가급적이면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이에요. 이걸 어떻게 쓸지는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해볼 거예요. 먼저 밀가루를 부어주고 소금 약간, 그리고 물을 천천히 버감하면서 그냥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기름은 넣지 마세요. 이거 절대 넣지 말고 이따가 쓸 거예요.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 봉지 담아가지고 이렇게 비닐병에 담았으면 따뜻한 곳에 약 2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춘빈 반죽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빚어도 되겠죠. 저번에 만두피만 빚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참고로 춘빈 건 좀 쫄깃하게 만들려면은 찬물이 아니라 익반죽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찬물 반죽한 그 부드러운 피가 좋아가지고 찬물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쪄주세요. 이렇게 쪄주면은 붙지 않게. 그 다음에는 하나씩 눌러가지고 만두피를 밀듯이 이렇게 밀어주세요. 한 번 더 밀 거니까 너무 얇게 밀지 마세요. 이것도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밀어줬으면 여기다가 참기름을 듬뿍 바르세요. 마구마구 바릅니다. 마구마구. 그 다음에 이거를 덮으세요. 덮고 이것도 덮고. 그 다음에 그냥 밀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밀면은 붙잖아요, 이게. 근데 기름 때문에 완전히 붙진 않거든요. 대충 붙어요, 대충.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밀었으면은 여기 두세요. 그 다음에는 팬에다 구워줘야겠죠? 기름을 안 두른 팬에다가 춘빙을 한 잔씩 올려가지고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다 구워진 춘빙은 접시에 담아주세요. 두 번째로 만들어 볼 거는 전병이에요. 중국말로 찐빙이라고 하죠. 현지에서 넓은 금속판에다가 밀가루나 녹두로 가루를 만든 반죽이죠. 반죽을 쫙 펴가지고 얇게 부쳐요. 그 다음에 계란이라던가 각종 튀김이라던가 야채를 넣어가지고 싼 거예요. 현지에서 아주 인기 높은데요. 이거를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쪽은 시래인데요. 이거는 밀가루. 전병이니까 밀가루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녹두가루예요. 보통 사람들이 전병하면은 밀가루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녹두가루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순수한 녹두가루가 아니라 녹두 부침가루 있죠. 시판하는 녹두 부침가루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물. 아, 이 요리는 아주 쉬워요. 반죽 자체는 아주 쉽죠. 먼저 밀가루 넣으시고 녹두 부침가루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솔솔 섞어준 다음에 기름을 약간 넣어주세요. 기름을 약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물 넣어가면서 반죽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반죽을 했으면은 가루가 뿔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병을 부쳐줄 거예요. 근데 이 전병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는 아오즈라고 하는 그 판이 있어요. 금속판에다가 반죽을 쫙 뿌려가지고 굽는데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는데다가 이 프라이팬이 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못 써요. 그래서 국자로도 해줄 거예요. 불을 아주 약하게 주세요. 해준 다음에 반죽을 붓고 그냥 사사 해주세요. 그냥 전병 부치지 해주시면 돼요. 주의점은 반죽이 익기 전에 빨리 얇게 주세요. 짠, 이렇게 해주고 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굽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 색이 변하잖아요. 그럼 뒤집어가지고 더 부세요. 자, 굽다 보면은 이렇게 색이 변했죠. 자,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붙일 건데 이대로 뜨거운 상태에서 반죽을 넣으면 금방 익어버려요. 익기 때문에 필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부어가지고 팬을 식혀주세요. 아직 물기가 남았을 때 한 번 더 해줍니다. 자, 버렸으면은 뒤집어주고 가급적이면은 팬에 기름을 두르지 마세요. 기름을 두르면은 기름이 이형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을 떠올렸을 때 반죽이 고정이 안 되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반죽에 기름을 넣어줄 뿐 팬에는 기름칠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계란을 딱 깨가지고 펴바른 다음에 소스도 발라주고 야채도 얹고 튀김도 얹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손님한테 드리죠.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전병이 눅눅해져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드시기 직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구워졌으면은 얹고 자, 이렇게 춘병과 전병이 다 완성됐습니다. 보시면은 이 약간 노란 거는 전병이에요. 녹두라서 약간 노란색이 띄고요. 그리고 이거는 춘병. 춘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두 장의 피를 붙여가지고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참기름 향이 나요. 먹어봐야겠죠. 총초육사, 요거는 경장육사, 마지막으로 이건 숙주볶음이에요. 그냥 원하시는 재료 혹은 원하시는 음식 넣고 싸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경장육살 좋아하는 경장육살 넣고 파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넣어줄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싸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이 고소한 전병에 야채하고 고기하고 대파라던가 숙주가 어우러져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진짜 별거 없어요. 전병 같은 건 녹두 부침가루에다가 밀가루하고 식용유 물을 섞어가지고 얇게 부치시면 되고요. 춘병 같은 경우는 밀가루 반죽을 하기 귀찮으시면은 시판하는 만두피잖아요. 시판하는 만두피를 따뜻한 곳에 넣어가지고 좀 과수성을 시키세요.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참기름 바르고 부친 다음에 밀으셔도 비슷한 맛이 나요. 사실 춘병하고 전병은 이 자체로는 별 맛이 없어요. 근데 각종 재료, 각종 요리, 각종 소스를 조합하면은 진짜 이거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구독자분의 신청 요리, 오양장육. 오양장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인도의 도사란 음식인데요. 인도식 전병?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막 부치면 돼요. 이렇게 준 다음에 다만 전병과 다른 점은요, 도사는 이렇게 기름을 약간 뿌려요. 이렇게 기름을 뿌리고 굽다 보면은 여기가 지글지글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바삭바삭해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아줘요. 누르면은 도사 완성. 먹어봐야지.